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아이템은 아무도 마시지 않는 술입니다. 저는 실은 술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이라고 하면 굉장히 획일적인 것을 생각을 해요. 많이 마시고 취하고, 실제적으로 술의 가치는 그 속에 다양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트렌드, 비즈니스 인사이트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제조와 유통, 판매 전 과정에서 수많은 경영 전략이 필요하고요. 주류 비즈니스는 또 농업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리뷰할 술 역시 여러분들께 새로운 인사이트를 선물할 술인데요. 2020년 세계 자산시장에 태풍의 눈이 되고 있는 술, 바로 중국의 마오타이프입니다. 여러분, 세계 주식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면 뭐 스마트폰이다, 뭐 자동차다, OS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당연히 이제 IT 기반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곳, 또는 기술주가 메인인데, 그런데 전 세계 2위 주식시장을 갖고 있는 중국에서 가장 큰 대장주로서 불리는 회사는 바로 술 기업입니다. 중국의 국주라고 불리는 마오타이를 생산하는 귀주 모태주가 그 주인공이죠. 현재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마오타 시가총액은 무려 450조 원입니다. 한때 삼성전자보다 높기도 했고요. 일본에서 가장 주가가 높은 도요타 자동차의 두 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실제로 마오타 굉장히 비싼 술이죠. 현재 최고가 마오타는 약 15억 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술병박에도 순금으로 낼 만큼 굉장히 고가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고가가 이 정도, 10억 정도인데, 일반적인 제품도 국내가로는 한 4, 50만 원 선, 중국 내에서도 한 25만 원 전후에 팔리고 있고요. 웬만한 고급 위스키보다 비싼 가격이죠. 마오타이주 중국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술입니다. 1934년도부터 1935년도까지 있었던 중국의 공산당, 그러니까 홍군이 당시 국민당으로부터 쫓겨서 무려 12,500km를 걸어 예난으로 탈출한 그 대장정을 일궈낸 시기의 소울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홍군의 소울술이죠. 당시 그 국민당에 비해서 홍군은 굉장히 열악했어요. 무기도 열악하고 식량도 별로 없고, 그런 상태에서 국민당에게 항복을 할까 말까 고민하던 시기에 이 술을 마시고 사기 충전해서 다시 싸울 수 있었고, 또 도수가 높다 보니까 소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부상병에게는 또 치료제로도 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맛 그 자체 이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술이기도 하죠.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비싼 이 가격을 인정해주는 소비 문화가 정착돼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명품백이 굉장히 비싼 이유가,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비싸다고 하잖아요. 마오타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복잡한 제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이걸 또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하죠. 중국의 고량주라 하는 것은, 고량이 뭐냐면 수수입니다. 네, 수수인데 마오타이 역시 고량주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 수수를 갖고 그냥 물에 넣고 발효시킨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수수를 9번이나 치고요. 그 사이에 누룩을 8번이나 넣어서 8번 이상을 발효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7번을 증류를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정말 굉장히 깨끗하고, 이 수수와 그런 다양한 곡물이 가진 그런 향기를 그대로 뽑아낼 수 있어요. 만들기부터 완성되기까지 무려
5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제품이란 것은 빨리 만들어서 빨리 팔아야지만 이 계속 현금이 유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묵혀 놓는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만들었는데 5년 동안 팔지 못한다. 이거는 그 5년간 계속 현금이 묶여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주류업계의 특별한 비즈니스만의 속성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IT업과는 굉장히 반대로 아날로그가 마케팅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이게 다 없어지면은 이 기본적인 이 제품마저도 5년이나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걸 샀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조바심을 내서 구입한 사람을 또 부러워하죠. 그러면서 아 나한테도 팔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재테크의 수단이 되어버린 거죠. 실은 이 전략이 초고가 브랜드로 유명한 바로 에르메스가 국내 시장 진출했을 때 활용했던 전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1997년도에 신라호텔과 갤러리아 백화점에 명품관에 입점을 했죠. 근데 입점을 했었을 때 당시에도 에르메스는 정말 비쌌습니다. 어떻게 가방을 1,000만 원을 주고 구입할 수 있어? 화가 날 정도로 높은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방의 판매율은 기대만큼 높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르메스는 어떤 전략을 사용했느냐? 이 비싼 가방이 아니고요. 스카프, 펜던트, 벨트, 시계 이러한 접근성 좋은 제품 판매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1,000만 원짜리 제품을 본 소비자들이 뭔가 수십만 원을 살 수 있는 이 에르메스의 액세서리에 만족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 액세서리를 사니까 마치 저게 가방을 가진 사람처럼 스테이터스가 약간 높아졌다고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에르메스 매출 구성은 가방보다 액세서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에르메스가 뭐 액세서리 브랜드로 다시 거듭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에르메스가 노린 것은 당장의 매출이 아닌 당장의 그 백 매출이 아니고 계속 이 1,000만 원이 넘는 백을 동경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한 것이죠. 언젠가는 가지고 말 거야. 이런 걸로. 그래서 한번 에르메스 액세서리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욕구는 결국 최고 제품을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소비 심리로 이어지게 됐고요. 혼수 목록에 1,000만 원짜리가 넘는 에르메스 백이 후보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마오탁 역시 유사한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 큰 폭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요. 명품관에 들어가서 우리가 1,000만 원짜리 핸드백을 앞에 보고 40만 원짜리 스카프를 본다면 좀 살만하겠다. 1,000만 원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한 병에 40만 원짜리 고급술이 있는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4만 원이라면 10분의 1밖에 안 된다면 어떠시겠어요? 자, 40만 원짜리 비천 마우타이트는 이렇게 조금 목이 짧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리본이 있어요. 이 리본이 있어야지만 정품 마오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염가형이 나왔죠. 염가형은요, 조금 목이 깁니다. 이거는 한 11만 원 정도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목이 살짝 긴 이거는 마트에서 4만 원 이하에 판매를 했죠. 그러니까 초기에 무서워서 이 4만 원짜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이거를 마시면 다음 거 궁금해지잖아요. 네, 다음 거 궁금해지잖아요. 어떤 맛일까? 그래서 이 11만 원짜리 접근을 하는 거죠. 이걸 마신다면은 진짜 정품을 마셔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정통파 마오타. 그러면 이때부터 마오타가 뭐를 진행하냐면 바로 소장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즉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황금성 있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죠. 이 술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어요.
내가 술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다는 거죠. 자금난에 빠진 중국의 한 백화점이 이 비천 마오타 16만 병을 가지고 담보로 400억 원을 조달했어요. 상품이란 원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낮아지잖아요. 낮아지는데 이 마오타만큼은 계속 매년 5% 10%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가요? 아유, 저는 다 마셨죠. 저는 마오타 증류주입니다. 도수가 높죠. 이 40도가 넘는 증류주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즉, 평생 놓고 마실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숙성돼서 맛이 좋아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최고가 위스키의 경우에는 60년 숙성된 제품인데 이 제품은 20억을 넘는 호가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이거 같아요. 정말 이 사람들은 이런 술을 마시려고 사는 것일까? 실제적으로 이런 제품들을 마셔본 사람이 없습니다. 마셔본 사람도 없고 어떤 맛이라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죠. 아니, 마시지도 않는데 왜 사냐? 물론 마시고 취한다라는 술의 본질에서 멀어질 수도 있지만 오래된 60년 숙성, 50년 숙성 이런 제품은 지금의 구매 찬스를 놓치거나 누가 마셔서 그 제품이 사라지기라도 한다면 다시 구매하는데 60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애에 앞으로 아예 못 살 수도 있는 거죠. 즉 뭐냐? 맛으로 사는 제품이 아니에요. 상상력으로 사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조바심을 가지게 하고요. 제조사 및 판매자는 여유 있게 관망을 하죠. 바로 술이 가진 숙성이라는 세월이 가진 힘. 그리고 소비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의 힘으로 2004년 10위안에 불과했던 마오타의 주가는 2020년 초 무려 2175위안으로 15년 동안 217배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술기업은 기술기업과 또 다른 아날로그의 가치, 느림의 미학을 통한 수많은 혁신과 전략의 스토리가 숨어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요, 상상력의 힘, 그것이 곧 기업 가치다.